조선 후기 의관인 유상은 천연두 전문의로 왕과 왕세자를 담당하여 치료하였습니다. 1683년엔 숙종의 천연두를 치료하여 완쾌되자 이례적으로 품계를 두 계급이나 올려주어 동중추부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천연두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는데 그가 천연두 치료로 명성을 떨치자 청구야담에 그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경상도 관찰사를 따라 책보관실에 가서 여러 달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별로 없어 무료해지자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려 하였습니다. 관찰사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며 즉시 나귀와 말구종을 내주었습니다. 유상은 나귀를 타고 금오를 건너 우암창에 이르렀는데 말구종이 갑자기 뒤가 마렵다며 고삐를 그에게 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 나귀는 매우 경망스러우니 마음을 놓지 말고 단단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런데 유상이 무심결에 채찍을 들어 때리자 나귀가 크게 놀랐는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산을 오르고 시내를 건너며 제멋대로 달렸는데 도저히 다룰 수 없었습니다. 유상은 정신을 놓지 않고 고삐를 꽉 잡아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지만 나귀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 무렵에 고개를 넘은 나귀는 겨우 어느 집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달린 유상은 정신을 잃을 뻔하였는데 마침 나귀가 멈춘 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때 그 집의 주인 노인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문 밖에 나귀를 타고 온 손님이 있으니 방 안으로 들이도록 해라. 유상은 나귀에서 간신히 내려 집 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인과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나귀가 미친 듯이 달리게 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녁상을 차려주자 요기를 한 유상은 잠이 오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주인 노인이 벽에 걸려있던 장검을 들고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내 서책들을 함부로 보지 마시오. 그러고는 휙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유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랫방 서벽을 가린 휘장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 안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비록 노인이 단단히 당부했지만 유상은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걷어보니 의서가 가득 있었고 그는 서책들을 마구 빼서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서책들을 제자리에 두고 물러났습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와 유상을 보더니 어린 녀석이 내 서책을 함부로 보다니 몹시 무례하구나 하며 꾸짖었습니다. 유상이 잘못했다고 노인에게 빌자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한 후 노인은 이곳에 더 머물지 말고 얼른 길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유상이 인사를 하고 나귀에 올라타자 노인의 아들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다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하여 한낮이 되자 광주 널다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액정서별감 열댓 명이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더니 다가와 당신이 유상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한양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상이 무슨 일인지 묻자 별감이 말하였습니다. 임금님 꿈에 신선이 나타나 유상이란 의원이 있는데 의술이 천하제일이라 말했다는군요. 지금 경상도 쪽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중이니 급히 사람을 강변으로 보내 불러오면 곧 나아질 거라고 했답니다. 유상이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니 임금께서 천연두에 걸려 골마서 피가 나는데 빛깔이 검다고 하였습니다. 유상은 집에 들러 관복으로 갈아입고 대궐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리개에서 어떤 노파가 천연두를 앓고 난 흔적이 있는 아이를 업고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상은 노파에게 다가가 천연두에 걸린 아이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노파는 아이의 상처들이 검게 곪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죽기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산승이 감꼭지를 달인 시체탕을 먹여보라고 하여
말대로 했더니 호흡이 좋아지면서 거짓말처럼 회복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상은 어젯밤 노인의 집 의서에서 시체탕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궁에 들어간 유상이 임금의 증세를 살펴보니 조금 전 노파가 업고 있던 아이의 증세와 똑같았습니다. 유상은 감꼭지를 구해와 시체탕을 다려올렸고 임금은 즉시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 세자와 연인군의 천연두도 치료하여 신이 내린 의원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유상이 처음 만난 노인과 나중에 만난 노파는 모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나귀가 미쳐 날뛴 것이나 신선이 꿈에 나타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라며 신기해했다고 합니다.